오늘 성경 말씀은요, 잠언 17장 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북한이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굉장히 덥죠.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장마는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처럼 요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또 건강, 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느 딸이 있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재정으로 이제 고민하는 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엄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내가 설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정말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그래서 엄마는 그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냄비 세 개에 이제 각각 물을 끓여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이제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팔 끓이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근은 이제 물로 터졌고, 계란은 딴딴해졌고,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모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같은 역경도 어떤 사람에겐 유익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아베한테 정말 뒤통수를 쳤죠. 응? 우리를 화이트 그 수출 규제에서 이제 딱 묶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이제 또 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 탈출구로 이 한국이 만만한 거예요. 이 한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GS 편의점을 하는데 담배, 술, 일본 거는 아예 팔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메비우스가 일본 담배고 그걸 달라고 일본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 메비우스가 일본 담배였어요? 자기 자신이 일본 거를 사용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아 그렇구나. 응? 여러분 동호동 전투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그들의 만행이 무시하게 나와요. 우리 독립군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봉호동 골짜기는 대로 유인을 해가지고 독립군 사상 최초로 승리를 하죠. 그들은 어떻게 만행을 해요? 임산부도 죽창으로 죽이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린애들까지도 그들이 정말 죽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면서 거기 이제 8.15, 내일 8.15잖아요. 그 유관순 누나, 그 우리한테는 언니죠. 그 얼굴을 탁 보면서 제 가슴이 탁 한 순간 미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 간 건 아니지만 그 충청도의 매상교회, 거기 유관순 누나 언니가 다녔던 그 교회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또 유관순 그 동상도 보고 이러면서, 아직도 일본이 우리에게 위안부 그걸 깨끗하게 해결해 준 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타켓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일본 지식인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베가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막혀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셔야만 우리나라가 굳건히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도 저만아같이 보이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뭐를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강대국들은 우리나라를 찍고 밝히고, 또 서슴치 않고 러시아에서는 독도를 두 번이나 침공을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 방송이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철주야로에 쓰시는 우리 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좋은 방송, 귀한 방송,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매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는 일이 생깁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